안녕하세요. 코카서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이 조지아라는 국가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한번 가져보겠습니다. 사실 조지아라고 하면 한국에서 아시는 분들이 많은 분들은 미국의 애틀랜타가 있는 조지아주를 또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이제 뭘 생각하시냐면 캔커피, 조지아 캔커피를 생각을 해서 여행 오시는 분들이 종종 얘기하시는 말씀이 커피를 여기서 사오라고 그랬는데 어디에 가서 커피를 사면 좋으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사실 조지아는 커피가 나오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조지아에 오시면 한국으로 가실 때 여기 일리 커피라든지 다비도프라든지 이렇게 좋은 커피들을 한국보다 싸게 사서 가져갈 수는 있습니다. 근데 조지아는 이제 커피가 나오지 않고요. 2015년, 16년 이때만 해도 학교 선생님들이 여행을 많이 오셨는데,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여행지를 이제 적으신다고 합니다. 이제 방학을 하면 어디를 가겠다. 그럼 이제 조지아 이렇게 적어 놓으면, 다른 선생님들이 막 그런다고 해요. 아, 이번에 미국 간다며. 그래서 실질적으로 조지아를 미국의 조지아로 많이 알고 있었고, 한국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먼저 그 캔커피 조지아 이름은 어디서 온 거냐면, 일본 코카콜라사가 만든, 캔커피가 조지아입니다. 이름이. 그리고 그 조지아는 애틀랜타에 코카콜라 본사가 있습니다. 애틀랜타 미국에 가시게 되면 코카콜라 본사도 있고 그다음에 조지아 큰 아쿠아리움도 있고 이런데 그 아쿠아리움 옆에 코카콜라사 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조지아 그러니까 코카콜라사 본사가 있는 조지아 이름을 따온 거지. 이 지금 국가 지금 있는 코카서스에 있는 조지아하고는 커피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지아라는 이름 때문에 미국 조지아하고도 헷갈리고 그리고 커피 때문에 많이 알려주셨는데 미국 조지아는 조지 2세 영국의 조지 2세 이름에서 유래된 게 미국의 조지아주입니다. 그리고 조지아는 성인 조지아 즉 세인트 조지에서 유래돼서 온 이름입니다. 근데 이 조지라는 이름, 그러니까 조지 2세, 영국에 있는 조지 2세 역시 마찬가지로 성인 조지에서 왔습니다. 그래서 이 조지, 그러니까 뭐 조지아, 조지, 기오르기, 기오르기우스, 게오르기, 게오르기우스 이런 기기, 고가, 기, 뭐 이런 이름들은 다 같이 조지를 얘기합니다. 원래 조지아 이름은 우리는 한국어를 부를 때 대한민국 이렇게 말씀하죠. 조지아는 원래 자기들의 국가 이름은 사카르트벨로입니다. 이게 발음이 되게 어려운데요. 사카르트벨로. 이 사카르트벨로라는 뜻은 무슨 뜻이냐면 조지아는 본인들의 조상이 노아의 후손인 야벳이죠. 함, 셈, 야벳. 여기 중에서 야벳의 자손 중에 두발가인이라는 자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발가인 그 밑에 손자 중에 카틀로스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카틀로스 그리고 하이크 그리고 이제 코카서스 그래서 한 8명의 자식들 정도가 있었는데 그중에 카틀로스가 바로 조지아의 시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이크가 아르메니아의 시조거든요. 그래서 조지아와 아르메니아의 시조는 형제입니다. 그래서 노아의 직계의 후손들이라고 얘기하고 코카서스라는 또 자식이 있거든요. 코카시오니, 까카소스, 까카시오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사람이 블러드 코카서스. 그러니까 이제 조지아의 너머에 있는 체첸, 다케스탄, 인구세티 정말 한 열댓 개가 있는 자치국 러시아 내에 있는 거기에 시조가 또 코카서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카루툴리 그러니까 저 카툴로스의 사람들 그래서 카루툴리가 사는 땅 그래서 이 사라는 거는 조지아에서 사는 접두어입니다 접두어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누구누구 안에 있는 이런 뜻으로 인이거든요 인 그러니까 사 그럼 예를 들어서 인포메이션을 갖다가 얘기할 때사 인포마치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카루툴리 사람들이 사는 땅 그래서 사카르트벨로 이렇게 본인들은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한국은 대한민국, 그리고 조지아는 사카르트벨로. 그러면 지금 하고 있는 조지아 이 이름은 어디서 왔느냐?
아, 이 조지아라는 이름은 원래 그루지에서 옵니다. 그루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지만 코리아의 영어 이름은 고려에서 오죠. 실질적으로 많은 그러니까 이 전 세계에 국가들 영어 이름의 시작점이 대부분 페르시아하고 관련되어 있습니다. 물론 아르메니아 역시도 아르메니아도 페르시아의 인근에 있었던 아르멘족의 이름을 따라서 그 나라가 자기들은 하야스탄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야스탄. 하야스탄은 하이크의 자손들, 하이크가 살았던 땅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야스탄 이렇게 얘기하고 영어 이름으로는 아르메니아 이렇게 붙이죠. 근데 조지아는 역시 우리나라도 역시 고려에서 와서 코리아 이렇게 붙였고 치나 차이나는 진에서 차이나가 됐고 조지아는 역시 그 이름이 구루지에서 옵니다. 구루지. 구루지는 고대 페르시아어로 무슨 뜻이냐면 늑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늑대. 한국 분들은 사실 뭐 늑대 그런 뭐 은큼한 남자를 얘기하는 대표적인 것처럼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늑대는 일부일처를 합니다. 그리고 이 자기 조직을 위해서 목숨 걸고 싸우고 그리고 자기의 그 두목 그러니까 그 대장을 위해서 모든 걸 다 바치며 위계 질서가 아주 철저합니다. 그래서 늑대 전사들 이렇게 얘기합니다. 조지아 사람들을. 그래서 페르시아의 속담 중에 하나가 왕이 미치면 코카서스로 전쟁을 하러 간다. 이렇게 얘기가 있을 정도로 코카서스, 이 조지아를 비롯한 코카서스 지역의 용사들, 즉 뭐 체첸, 다케스탄 이쪽 용사들도 마찬가지고 이 코카서스 산악 지역에 있는 우리나라 얘기에도 산이 높으면 영웅이 있다, 뭐 호골이 나온다 이런 얘기가 있듯이 이 코카서스 산맥 자체가 1200km 정도 되는데 거기에 4000m 이상만 해발 4000m가 25개 그리고 해발 5000m 이상이 7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조지아에 3개가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 코카서스 산악 지역의 강인한 용사들, 제 영상 중에 보면 전투, 그러니까 전통 춤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그 전통 춤에서도 보면 전사들의 싸움이거든요. 그래서 코카서스 용사들이 늑대와 같이 아주 강인한 용사들이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을 늑대의 후예, 늑대의 전사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이게 참 아재 개그 하나인데 퀴즈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늑대와 물개는 누가 형이겠습니까? 네, 늑대와 물개는 이 늑대가 형입니다. 왜냐하면 늑대가 아우 이러면 물개가 형 이러거든요. 네, 이게 좀 썰렁했나 모르겠네요. 그래서 조지아를 늑대의 용사들 그래서 그루지라는 뜻은 고대 페르시아어의 늑대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그루지에서 그루지야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이제 조지아라는 이름도 알고 있지만 그루지아라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루지아. 근데 이거는 러시아식 발음인데 그루지아가 아니고 원래 러시아식 발음은 그루지야입니다. 그래서 2010년 전에는 그루지아 이렇게 불렸습니다. 그루지아. 근데 이제 이거를 발음하기 편하게 그냥 그루지아 이렇게 빌렸고 어떤 분은 뭐 조르지아 이렇게도 부르는 분도 있는데 그래서 그루지에서 와서 그루지아가 됐고 거기에서 조지아 이게 영어식 표현이 바로 조지아입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은 이 조지아라는 이름은 예수님의 제자였던 안드레 이 안드레가 이 조지아 땅을 밟으면서 아, 이 땅을 조지아 이렇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어식 표현이죠. 그루지에서 조지아라고 부르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뭐 말들은 합니다. 근데 이거는 뭐 전설과 같은 얘기고 실질적으로 조지 부시 대통령이 있죠. 조지고 부시고 그래서 조지 부시의 조지 뭐 그다음에 기오르기 게오르기 게오르기우스 기오르기우스 이 모든 이름은 다 성 조지한테서 왔습니다. 성 조지는 로마 황제의 근위 대원이었습니다. 근데 근위 대원이었는데 예수를 믿고 그 당시에는 다 태양신 미트라와 다신교였습니다. 콘스탄티노플 대제가 기독교 국가로 313년에 로마를 선포를 하게 되는데 그 당시에 로마의 이 종교는 미트라였습니다. 미트라는 돌에서 나온 태양신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유럽이라든지 이런 데 다닐 때 보시면 그림 가운데 반은 사람이 반이고 반은 돌 안에 있는데 나와서 숯불을 잡고 있는 이게 바로 이제 미트라입니다. 아, 그래서 이 미트라교를 믿었었는데 미트라교에서 이제 기독교 국가가 되죠. 그 전에 이제 세인트 조지는 그 로마 황제의 근위대원이었습니다. 아, 근데 예수를 믿는다는 이유로 결국 네가 만약에 예수를 부인하고 미트라 태양신을 믿는다 그러면 너를 근위대장을 시켜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결국은 순교를 합니다. 그래서 성 조지는 바늘 바퀴에 돌려서 순교를 했다 그럽니다. 그래서 몸이 360조각이 났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조지아의 기본 성문법, 그러니까 조지아의 기초가 되는 모든 조항들 이런 것들은 대부분이 360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 지금 이제 비자 없이 들어와서 살 수 있는데 많이 1년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사실 360일입니다. 조지아에서는 360일 동안 무비자입니다. 그래서 360일 안에 뭐 이틀이든 3일 덜 됐을 때 나갔다 오면 다시 또 360일 무비자로 있게 됩니다. 그래서 그 360일 온 것도 이 성 조지에 의해서 왔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조지아 사람들이 제일 많은 이름이 바로 기오르기입니다. 기오르기. 그래서 여기 조지아에서는 성스러운 산이라고 한국의 남산 같은 무타치민다라는 산이 있는데 거기서 돌을 던지면 다 기오르기만 맞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무슨 기오르기, 기오르기라는 기오르기. 그래서 너무 기오르기가 많다 보니까 얘네들이 계속 기어올라요. 그래서 뭐 조지, 조르지, 기기, 고가 뭐 이런 이름으로 애칭으로 많이 부릅니다. 그래서 조지아에서는 제일 많은 남자의 이름이 기오르기. 그 다음에 또 많은 게 뭐 이제 이라클리도 있습니다. 이라클리. 이제 이라클리는 헤라클레스입니다. 헤라클레스. 그러니까 허큐류스라고도 알겠지만 헤라클레스. 코카서스 산맥의 카즈베기에 묶여 있었다 그러는 이라클리. 그러니까 장수죠. 가장 용사, 용맹한 헤라클레스의 이름에서 온 이라클리라는 이름도 많고 여자 이름은 조지아를 기독교로 국가로 만든 니노라는 이름이 맞습니다. 니노. 그 다음에 조지아의 황금기를 만들었던 타마르 있습니다. 타마르. 타마르 여왕은 황제라고 그러는데 멜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멜페 여왕 타마르는 원래 구약 성경에 나오는 유다의 며느리인 다말, 다말의 영어식 이름이 타마르입니다. 그래서 여자는 또 타마르도 많습니다. 또 마리, 마리암, 마리암이라는 이름도 많고 또 조지아는 또 세인트 니콜라스. 그래서 니콜라스, 니키, 니까, 니키도 많습니다. 그 다음에 뭐 미하일, 그러니까 천사죠. 미하일, 미하일이 마이클입니다. 마이클, 미하일, 뭐 이런 이름들. 그러니까 기독교와 관련된 이름이 많습니다. 그래서 조지아의 앞으로 제가 이제 조지아에 대한 또 다른 역사들 이제 방문을 하면서 시티 투어라든지 이런 거면서 말씀드릴 텐데 조지아의 기본 사상은 기독교를 빼놓고는 아예 얘기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조지아도 역시 태양신을 숭배했었던 나라였고 1세기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5명이 여기를 왔다 간다 합니다. 그래서 안드레, 빌립, 토마스, 그리고 다테오, 그러니까 13번째 제자였던 다테오. 그다음에 뭐 누가가 왔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거랑은 아직 정확하게 잘 모르고서 한 5명 정도의 예수님의 제자들이 여기 왔다 가고요. 그래서 토마스, 그러니까 도마죠. 토마스는 여기를 통과를 해서 인도에 가서 순교를 하고 그 안드레, 빌립 이런 분들도 역시 여기를 왔다가 우크라이나 갔다가 또 뭐 페르시아 쪽에서 순교하신 분들도 있고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 중 5명 정도가 여기 왔다 갔다 그러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1세기 초대교회 당시에 여기가 소아시아 지역이었거든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독교인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당시에는 조지아에 역시 태양신을 숭배했었기 때문에 다 죽여버립니다. 그래서 이 서쪽 지역, 지금 이제 바투미 지역에 거기 가면 이제 그 예수님이 13번째 제자였던 다테오 사도의 무덤이 있다 그러는 그 지역이 이제 거의 기독교인들이 없어지고 307년 정도 됐을 때 이 아르메니아를 넘어서 카르스라는 터키, 지금은 이제 터키 땅입니다. 아니 카르스 그러는데 그 터키 쪽을 넘어서 티빌리시로 온 니노라는 여자분에 의해서 조지아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로 인해서 조지아의 모든 이야기들, 그러니까 조지아의 역사책을 보게 되면 모든 얘기는 다 성경의 얘기, 그러니까 물론 신약의 얘기도 있고 구약의 얘기도 있고 그리고 또
또 기독교가 아니고는 조지아에서는 얘기할 수 없다 할 정도입니다. 물론 이제 아르메니아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방문하는 방문지들도 많이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교회를 많이 보시면 일부 교회 안 다니시는 분들은 이게 되게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 같은 경우에 저희 이제 가이드들이나 저는 어떤 교회에도 교회이지만 교회에서 중세에 있는 건축물 양식들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다시 제가 이제 나중에 또 한번 성 조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 유럽에는 기오르기 서사시가 아주 유명한 서사시입니다. 그래서 성 조지에 대한 얘기를 또 한번 나누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그래서 지금 조지아의 이름이 그루지아에서 조지아로 이렇게 바뀌게 된 거는 2008년 8월 8일 북경 올림픽이 있을 당시에 조지아와 러시아가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를 5일 전쟁이라고 그러는데 그 당시에 이제 사르코지가 나토 의장이 사르코지였는데 사르코지가 와서 중재를 하면서 5일 만에 전쟁이 끝납니다. 그래서 한국에 2010년도에 공문을 보내서 우리는 러시아식 표현인 그루지아라는 이름을 사용하지 않으니 앞으로는 영어식 이름인 조지아라고 불러달라 이렇게 해서 조지아라는 이름을 공식적으로 쓰게 됐습니다. 그리고 한국 분들은 또 그루지아 그러면 예전에 여기 그 뭐 테러들도 있었고 분쟁이 있었고 그래서 좀 안 좋은 분이 많이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얼마나 조지아의 이름을 잘 모르셨냐면 2015년경 중에 이제 투어를 하는데 한국에서 그 이제 아버님하고 어머님 두 분이었는데 아들이 계속 전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투어 중이니까 이제 아버님은 이제 안 받으려고 그러니까 또 이제 어머니한테 또 오는 거예요. 그러더니 그 온 내용은 뭐였냐면요. 나이지리아에서 폭탄 테러가 났는데 거기 괜찮냐고. 여기 나이지리아는 아프리카고 사실은 이 조지아는 이 유라시아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이게 유럽이냐? 조지아가 아시아냐? 이렇게 얘기 많이 하는데 실질적으로 유럽에 속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축구도 유럽에 해당되고요. 그래서 흑해를 끼고 있는 5개국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우크라이나, 러시아, 조지아 뭐 이런 나라들을 다 유럽에 속하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보면 터키보다도 이스탄불 그 유럽 사이드 가면 그게 더 유럽에 가깝죠. 그리고 조지아는 더 안쪽에 들어와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쪽 지역은 유럽 사이드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흑해에서 연결된 유럽이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일반적으로는 유라시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유라시아. 그래서 원래 조지아의 이름은 그루지라는 페르시아어의 늑대에서 유래를 해서 그루지아 이렇게 불렀다가 그러니까 그루지야죠. 러시아식 발음 그루지야. 그리고 그걸 다시 영어식 이름인 조지아. 그래서 현재는 다 조지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자기들끼리만의 이름을 부를 때는 사카르트벨로라고 합니다. 사카르트벨로. 그래서 혹시 이제 뭐 여행을 하시면서 다니다 보면 이제 술집 같은 데도 그렇고 길거리에 어르신들이 술 많이 먹고 있습니다. 이 조지아 사람들은 남자들이 정말 일을 안 하거든요. 그래서 가면 시골에 남자 어르신들이 맨날 남자들끼리 만나서 맥주 먹고 있어요. 뭐 그다음에 뭐 와인을 먹는다든지 여기 또 독주 짜짜를 마시고 있는데 그래서 여행하다가 눈을 딱 마주쳤다. 그럼 어른들이 바로 부릅니다. 그래가지고 술 탁 주거든요. 그래서 한 잔을 먹게 되면 세 잔을 먹어야 됩니다. 조지아는 후레자 3배, 한국처럼 후레자 3배가 있어가지고 늦게 오면 세 잔 먹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세 잔을 먹어라. 왜? 세 잔 안 먹으면 네가 내 마음을 안 알아주는 거다. 아 이러면서 술 잘 먹으면 여기도 박수 치거든요. 그래서 그때 만약에 건배를 이렇게 할 때 사카르트벨로 가오마리 조스 이 가오마리 조스는 위하여 승리를 위하여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사카르트벨로 가오마리 조스 이렇게 한번 해주면 막 엄청나게 이 조지아 사람들이 좋아합니다. 그래서 술을 이 양반들이 권할 때 주는 대로 다 먹으면 엄청나게 먹게 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눈을 마주쳐도 뭐 술을 안 먹는 게 낫지. 먹었다. 그러면 사실은 끝장을 봐야 됩니다. 조지아 사람들이 술이 엄청 좋아합니다. 이 사람들은 술을 너 얼마나 되냐, 주량이 얼마나 되냐 이렇게 물어보는데 조지아 사람 그 용어를 뭐라고 하냐면 쉔 남데니 리틀이 달리에 이러거든요. 너 몇 리터 마시냐.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은 리터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성인 남자, 일반적인 남자가 와인 보통 2리터 그리고 좀 먹는 사람들이 4리터. 그러니까 지금 와인병이 750 정도 되잖아요. 보통 한 3, 4병 이상씩 마신다고죠. 그리고 여기는 이제
나중에 또 제가 한번 타마다, 그 다음에 수프라, 이런 조지아의 그 식사의, 식당에서의 문화들을 또 한번 또 소개를 해드릴 텐데, 여긴 무조건 다 이 건배사를 하고, 그러니까 건배 제창자가 있어야만이 이 자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조지아의 이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조지아는 구루지에서 왔고, 사실 이 구루지는 러시아어로 좀 안 좋은 뜻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 조지아 사람들은 구루지아라고 불리는 걸 사실은 별로 안 좋아해요. 그리고 러시아에서는 또 조지아를 아주 이렇게 좀 범죄자들 많고 도둑질 잘하고 그리고 뭐 마약 많이 한다 막 이런 식으로 영화들이라든지 이런 데서 많이 그렇게 표현됩니다. 왜냐하면 스탈린, 우리 너무 잘 알죠. 스탈린이 조지아 사람이었고 KGB를 만들었던 베리아, 이 베리아가 또 조지아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러시아의 마피아 두목 조지아 사람입니다. 우크라이나 마피아 두목 조지아 사람입니다. 스페인의 일부 마피아 두목들도 또 조지아 사람이라 그럽니다. 그래서 한 4년 전인가 그 스페인의 마피아들이 잡혀서 조지아로 이송되어 오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하고 얘기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만나서 어떤 자리가 생기면 사카르트벨로라는 걸 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카르트벨로가 바로 우리나라 대한민국처럼 조지아 이름이고 그리고 이 영어식 이름, 그러니까 이거는 조지아. 그래서 그루지아는 러시아식 이름, 조지아는 영어식 이름. 그래서 공무원들을 만난다든지 이럴 때 러시아 하는 거 싫어합니다. 이 사람 안 합니다. 러시아 할 줄 알아도. 그래서 러시아 2008년 전쟁 이후에 러시아하고 관계가 뭐 악화됐다가 다시 2012년서부터 좀 좋아지는 듯 했다가 2019년에 또 다시 악화가 돼가지고 지금 항공도 들어오는 항공이 하나도 없습니다. 러시아에서 들어오는 항공 다 끊겼고 푸틴이 끊어버렸어요. 항공 자체를. 그래서 러시아하고 뭐 그렇게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조지아는 거의 진짜 한 열흘 가까이 날이 흐리다가 지금 이제 이번 주 들어서면서 해가 나오고 있는데 10월 2일 날 선거 끝난 뒤로 지금 확진자가 다시 또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백신은 약 32% 정도, 그러니까 2차 접종까지 맞은 사람들이 한 32% 인구에, 그리고 지금 다시 또 한 4,000명대로 다시 또 늘어났습니다. 일일 확진자가. 여행, 요즘 자유여행하러 오신 분들이 많은데 조지아는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본인 부담입니다. 그래서 뭐 비용이 일반 사립병, 그러니까 이런 공립병원, 국가에서 하는 공립병원이 아닌 경우에는 좀 증세에 따라 틀리지만 응급으로 가게 되면 기본 한 2만 불 이상 치료비가 나옵니다. 그래서 하루에 200불 이상 나온다고 생각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만약에 이 국가병원은 그나마 좀 싸지만 개인이 운영하는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몇만 불씩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서도 코로나 확진된 한국분이 계셔서 그분이 결국은 응급실에 있다가 에어앰뷸런스로 해서 한 1억 5천 정도를 들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으로 가서 치료해서 뭐 폐도 다 녹고 그리고 뭐 심장도 그렇고 그래서 거의 뭐 사망 코마 상태에 있다가 다행히 이제 심장이랑 치료가 되고 해서 폐도 이식을 받으셨는데 여기서 그 수술을 했던 후유증, 그러니까 뭐 감염이 됐다 그래요, 바이러스로. 그래서 결국은 돌아가셨습니다, 얼마 전에. 그래서 특히 조지아에 개인 여행 오시느라고 문의도 많이 오시고 지금 뭐 한 달 살기, 그다음에 뭐 장기 살기로 많이들 그 딴 데 나라가 갈 나라들이 많지 않으니까 조지아는 뭐 입국이 자우지로 오니까 많이 오시는데 특히 개인 위생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한국으로 못 들어가거든요. 에어앰뷸런스라든지 이런 거 부르기 전에는 이 아예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코로나 걸려서 고생하셨던 한인분들이 제법 많습니다. 그리고 후유증에 지금 시달리고 있으신 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뭐 조지아 이름에 대해서 또 말씀드리고 현재 코로나 상황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더욱 생생한 정보 그리고 또 유익한 정보들을 위해서 늘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코카세스 조지아 생생정보 대박 데이비드 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